산을 병풍 삼아 자연 속에 코스나오기 자리 잡은 이 집. 거실까지 곱게 뻗어있는 복도와 사방으로 뚫려있는 통유리는 집이 아닌 전시회장에 온 듯한 느낌. 자연을 그대로 집안으로 들이기 위해 설계했다는 통유리 창은 두 사람의 상상보다 더 멋지고 근사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지어진 집. 여기는 예전에 연못이 있었던 곳인데 제가 그냥 풀을 키워가지고 지금 뭐 정리가 안 돼갖고 이런 상황이고, 요 이제 저쪽에서 들어올 때 여기 이렇게 중정을 둬서 집이 이렇게 넓어 보이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파란 식물이 여기 있는데 지금 눈이 와서 이런 상황이고요. 어제 난을 이렇게 네. 급조한. 급조한 난입니다. 평상시에 이러고 사는 집이 몇이나 될까요?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장입니다. 집 안과 밖을 가득 채운 자연의 느낌. 예, 저거는 정말 오래된 절구예요. 오래된 절구인데 그 절구가 너무 황하니 비어서, 사실은 저거를 나중에 유리를 덮어서 무슨 테이블 같은 걸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잘 자라고 있어서 예뻐서. 아니, 제가 계단 밑을 활용을 참 잘했네요. 계단 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꾸 살림이 늘어요. 그래가지고 살림이 느니까 저걸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놔두게 된 거고요. 여기는 부엌인데 부엌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런 깨끗한 부엌은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사전 집안일은 안 하시나 봐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뭐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2층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는 이제 그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이게 그 유명한 히노끼탕이라고 나무로 만든, 네. 그 옛날에 한번 보셨을 텐데 지금 많이 훼손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라 여긴 산속이라 추워가지고 물이 혹시 얼을까봐 물을 한 방울씩 저렇게 떨어지게 해놨는데 바깥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커튼을 올리면 바깥이 다 보이면서 이제 뭐 목욕도 할 수 있고 또 볼일을 밖을 보면서 볼일을 보면 시원해요. 근데 여기 역시도 여기서 목욕은 자주 안 하시는 느낌? 네, 거의 뭐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2층이 추워가지고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